플레이오프 펼쳐지겠고요.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팀 자, 탑에서 스핀 무브 이후에 올려놓는데요. 들어갑니다. 안쪽 수입. 공수들의 투지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몸을 붙이면서 들어갑니다. 씩씩. 자, 따라붙고 있습니다. 야, 그렇죠.까지 쫓아가. 자,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8대 0으로. 자, 선수들의 몸놀이 기라 서울 삼성 앞쪽으로 어시스트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 자, 잘 봤어요. 자, 안쪽에 비어있는 선수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지금은 네, 공격을 실패했을 때 득점을 해야 했었던 지금은 엔드원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에 풋백 들어갑니다. 자, 오히려 좋다. 1쿼터에 수비에 리바운드를 책임졌었는데 정말 말씀드린 한 번에 앞쪽으로 빠른 스피드. 자, 레이업 들어갑니다. 신발끈이 좀처럼 묶이지가 않고 있어요. 네, 레이업 또 한 번 득점입니다. 신영 완전 높은 찬스죠. 최현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KCC가 다시 한번 흐름을 가지고 와야겠죠. 김건우의 슛은 들어갑니다. 때문에 플로트를 또 올려놨어요. 네, 잘 올려놨죠. 네, 외곽에서 석점까지 터집니다.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에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양 팀의 3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두 명 사이에서 뺏어내면서 또 한 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들어갑니다. 자, 잘 빼줬어요. 열렸죠. 신동현 정확합니다. 신동현 한 명 제쳐내고 정말 멋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껏 해라는 그런 지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역습에서 득점을 약간은 지연시켰고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양 팀의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30대 8로 삼성이 원거리에서 두 점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들어올 때마다 코트 안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득점까지 올려내면서 4쿼터에 득점이 않았습니다. 자, 잘 봤어요. 네, 빈 공간으로 정확하게 연결 그리고 득점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삼성 자, 두 명 사이에서 올려놓습니다. 우민규 한 명을 가볍게 제쳐내고 자, 크로스가 좋아요.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선수들 후반 막판에 대식으로 삼성 선더스가 이겼습니다.